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생화라고 알려져 있는 피아노 곡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곡의 제목은 프랑스어인데요. 예전에 배웠는데 레플레스바지라는 곡이고 영어로는 뭐 또 와일드플라워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그런 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이 피아노 곡이기는 하지만 연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기타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A 마이너. A 마이너는 곡 후반부에 이렇게 하이 코드로 잡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A 코드. A 코드는 이렇게 잡기보다는 검지 하나로 4, 3, 2번 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거나 이렇게. 그리고 E 코드, 그리고 D 마이너, 그리고 G 코드와 F 코드 나와 있죠. 하이 코드로 G, F. 네, A 마이너 하이 코드부터 G, F. 이렇게 내려가는 연주가 곡 중반에 잠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은 노래는 없고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8분의 6박자 왈츠 곡입니다. 궁, 딴, 딴, 궁, 딴, 딴. 이 박자예요. 자, 악보 보시면 5선 악보와 타브 악보의 멜로디가 조금씩 다릅니다. 5선 악보에 나와 있는 게 이 곡의 주된 멜로디예요. 여러분들이 연주하면서 신경 써서 소리 내야 되는 주된 멜로디이고, 그리고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건 이걸 아르페지오로 코드와 함께 연주를 하면서 코드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멜로디가 아닌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박자를 채워주는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게 전체적으로 조금 작게 연주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 A 마이너 잡고 4번 줄 E 프렛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A 마이너 첫 박자에 보시면 이렇게 드르릉 표시로 해놨죠. 드르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5번 줄과 1번 줄 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A 마이너와 E 코드는 드르릉 이렇게 해주시면 곡이 훨씬 멋질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두 마디 정도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E 코드에서는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4, 3, 2번 줄로 올렸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A 코드에서는 손 다 떼고 5번 줄 베이스가 땅 하고 울리면서
이게 코드의 느낌을 계속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A 코드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맨 마지막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할 박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4번 줄을 두번 연속 치고 있습니다. A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 E 코드, 그리고 마지막 마디 A 마이너 연주하고 난 다음에 악보에 보면은 짝대기 하나 그어놨죠. 여기서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곡에서는 별로 쉬는 느낌 없이 바로 박자가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 여기서 잠깐 쉬어주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하면서 아랫줄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 줄 E프렛 친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A 마이너까지가 8분의 6 박자고 두 번째 마디는 8분의 9 박자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럼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4번 줄 E프렛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A 코드부터는 이제 코드를 잡아야 돼요. 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안 잡았었는데 검지로 4, 3, 2번 줄 잡고 약지로 3번 줄 잡거나 중지로 3번 줄 잡거나 약지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은 2번 줄 E프렛까지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6번 줄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죠. 6프렛까지. 그래서 이때는 손가락 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자, A 코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D 마이너는 위에서 했던 거랑 같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부터 요네 마디 연주하고 맨 마지막 마디에 또 사선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째 마디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홉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세 번째 마디 A 코드 이렇게 잡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마디 보시면 같은 멜로디인데 이제 18분음표, 16분음표로 바뀌었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네, 두 번째 마디에서는 궁딴딴 궁딴딴 하는 박자를 같이 연주해 줬어요. 두 마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A 코드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세 번째 마디 A 코드부터 시작.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인 멜로디는 계속 거의 다 비슷하죠.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 두 마디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25마디 B7 나옵니다. 5번 줄 E프렛을 중지로 잡고 이 상태에서 요거 먼저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5번 줄 E프렛 B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손가락이 잘 안 간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떼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제가 먼저 B7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E 코드에서는 오른손 4-3 2번 줄을 올린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도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죠. 맨 마지막 1번 줄 개방현 치는 거는 다음 멜로디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코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A 코드는 이렇게 잡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A 코드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 마지막에 사선 그어진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약간 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네. 여기서 16분 음표 들어가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9마디 A 코드부터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33마디 D마이너는 방금까지 D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잡고 연주를 했는데
33마디에서는 코드 떼고 연주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위에 올라와 보시면 29마디 있는 줄두 번째 마디 D마이너부터가 원곡 피아노 연주에서는 D마이너가 아니고 B플랫으로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B플랫으로 연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만 들고 연주하실 때는 D마이너로 연주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D마이너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33마디 두 번째 마디 A마이너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7마디 E 코드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A마이너에서 베이스 새끼손가락으로 C코드 C 잡으면서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25마디 있는 줄세 번째 마디 A코드 들어가기 직전 1번 줄 개방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부터는 16분음표, 점 16분음표와 32분음표죠.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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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인데 원곡에서는 약간 빠른데 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 그렇게까지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A마이너를 다 잡을 필요 없고 먼저 요거부터 잡은 다음에 은따 잡은 다음에 A마이너로 들어가서 요거 나중에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은 자, 그리고 이 연주가 그대로 40번째 마디 G코드 네 중지로 3번 줄만 잡아주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대로 F 코드. 시작. 하고 나서 E 코드. 하면서 다시 한번더 반복합니다. 43마디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37마디 A마이너 바로 들어오기 전에 네, 1번 줄 오프렛 치는 부분부터 시작 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코드, F코드 똑같이 연주하고 난 다음에 아랫줄 46마디 E코드죠. 요거 먼저 치고 위에서처럼 여기서 잠깐 멈춘다 생각하시고 A마이너부터 요 부분은 아까 했던 부분이랑 같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43마디 A 마이너
아, 요거죠. 여기서부터 아랫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일부러 약간 늦게 해봤어요. 4번 줄 E프렛. 그리고 아랫줄 50마디 멜로디도 아까 앞부분에서 다 연습했던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넘어갈게요.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54마디 보시면 여기 제가 먼저. 여기까지 연주하고 잠깐 쉰다 생각하시고 하면서 4번 줄 E프렛 치면서 다시 앞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17번째 마디 A마이너 부분. 네, 여기서부터 쭉 연주를 하고 37마디까지 연주를 합니다. 37마디 첫 번째 마디.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부분 54마디 있는 줄맨 마지막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말로 야생화, 프랑스어로 레 플레스바지 또는 영어로 와일드 플라워라고 하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주가 크게 어렵진 않죠. 대부분 코드 안에서 나오고 다른 복잡한 코드 없이 베이스만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멋지게 분위기를 잡는 그런 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이 곡의 전곡을 다 배워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 들고 연주곡 하시면 앞에서 보는 관객들의 집중도가 있는 시간은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부분 뭐요 정도부터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잘라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